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짜 운동 너무 삘 받아가지고 진짜 재밌게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플로깅이 요즘 유행을 하더라고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활동이더라고요. 건강도 지키면서 환경도 지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플로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같은 운동 초보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조깅하기 전에는 이렇게 몸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플로깅 장소는 어딘가요? 제 집과 가까운 안양천 산책로입니다. 보시면 먼저 이 작은 가방 안에는 쓰레기 보호구가 있고요. 비닐 장갑, 마실 물까지 준비하시면 끝! 여러분 이제 플로깅 같이 해보실래요? 헐 대박! 이런 쓰레기가 있네요? 와! 개똥인가? 내가 물컹한데요. 오! 득템. 쓰레기가 정말 생각보다 많네요. 저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발견됐어요. 뭔가 되게 고대 유적지를 아 깨끗해지고 있다. 아 이 느낌 너무 좋아. 따뜻. 어머머. 어머, 죄송해요. 이거 잘못 제가 쓰레기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적을 운동과 환경 지키는 거를 같이 하니까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활력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고 있어요, 지금. 혹시 평소에 자주 이렇게 뛰시나요? 아, 오랜만에. 아, 정말요? 아, 너무 멋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책 혹시 자주 하시나요? 네. 아, 정말요? 이런 쓰레기 있잖아요. 네.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가져가요, 다시. 좀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혹시 플로깅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등산하거나 산책하면서 쓰레기 같이 줍고 다니는. 네, 맞아요, 맞아요. 플로깅으로 삼행시 한번 주시겠어요? 네. 플로깅은 로. 오래오래. 깅.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자연을 지키는 행동이 있다면 소소하게 요즘에는 좀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플로깅이라는 운동을 좀 네. 하다가 이렇게 온 건데 네, 네. 플로깅에 대해서 3행시 좀 3행시 좀 네. 플레이스테이션 로 로망입니다. 킹 킹모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쓰레기 들고 다니실 때 네. 쓰레기 생겼다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웬만하면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통 나올 때까지 만약 안 나오면요? 너무 안 나오면 좀 버릴 때도 있죠. 쓰레기가 있는 어디든 저는 갈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과일을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맞추시면 이 과일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를 맞추면 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닐봉투가 썩는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입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몇 년일까요? 플라스틱이요? 300년? 업입니다. 450년. 470? 업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잠깐만요. 500년. 정답입니다. 와! 최근에 KCC는 천구루의 나무심기를 진행했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최근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강원도요? 강원도 맞습니다. 힌트 좀 더 훈민정음으로 주세요. 기읍 시읍입니다. 기읍 시읍 고성이요. 정답입니다. 4월 1일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0일부터 일회용 테이크아웃 보증 금제가 시행되는데 그 보증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 원이요. 한참 다운입니다. 천 원. 다운입니다. 바나나야 나한테 힘을 줘. 혹시 300원입니까? 정답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플로깅을 도전했었는데 간단하고 쉬운 운동이더라고요. 걷거나 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도전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30리터짜리 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뛰었었는데 조금 큰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작은 아무 봉지나 가지고 이렇게 뛰시는 걸 또 추천드리고 이 라텍스 장갑 땀이 많으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벗기 쉬운 목장갑을 또 추천드립니다.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면서 뿌듯하게 할 수 있는 플로깅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 그리고요, KCC에서 진행하는 환경보전 프로그램 숲으로 미래로도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 Plogging이 다 끝나신 후에 쓰레기 처리는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 비닐을 꼭 제거를 하신 후에 비닐은 비닐끼리 꼭 버려주시고 뚜껑을 분리하신 후에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배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분리 배출이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